안녕하세요. 미용시술계의 교육방송 아름닥터TV입니다. 좋아요, 구독. 자, 이런 댓글을 봤어요.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싶은데 노래 부를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 편이에요. 맞으면 안 될까요? 전공생입니다. 아, 노래를 전공하시는군요. 자, 이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. 저도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. 잘 하진 못해도. 자, 사각턱 보톡스는 어디를 맞냐면 이 여기를 맞는 거거든요. 우리가 씹을 때 씹으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잖아요. 제가 모형을 가져올게요. 자, 이 사각... 자, 무섭네요, 되게. 자, 이 모형에서 여기에는 근육, 이 저작근 중에 마세터 머슬 중에서 이 밑에 부분을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노래할 때, 여기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에 힘이 들어갈까? 제가 뭔가 참 잘못 알아들은 건 것 같기도 하고. 아, 노래를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17년째 맡고 있어요. 제 주요 장르는 이제 가요 같은 겁니다. 저는 사실 이제 뭐 지장을 모르겠어요.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, 저도 이제 뒤에 피아노 보이나요? 예. 네.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하는데, 아직 뭐 이렇게 턱에 힘을 주면서 노래? 잘 모르겠는데. 자, 최근에 앨범을 여러 장 낸 랩하는 동생도 맡고 갔고요. 예전에 발라드 하는 가수 동생도 맡고 갔어요. 그리고 어제 성악하시는 이탈리아 유학생분도 맡고 가셨어요. 그러니까 랩, 발라드, 성악 다 괜찮았던 거죠. 자, 이제 대충 다 장르가 나온 것 같은데요.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래를 할 때 무슨 노래 해볼까요? I'm so sorry, but I love you, 더 거짓말, 이제 알았어. 아, 아무리 해도 사실 여기 힘을 주고는, 저작근에 힘을 줬다는 거는 치아가 이렇게, 붙어 있다는 뜻인데, 그렇게 하고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자, 이제 대충 장르도 다 말씀드렸고, 대충 말씀드렸는데, 뭐 이제 남은 장르가 판소리랑 락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, 노래 원리상, 치아를 벌려야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, 상관없지 않을까요? 제 생각은 그래요. 나중에 그 장르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더 연구해서 제가 노래도 불러보고 그 장르처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결론. 제가 아는 선에서 사각턱 보톡스는 노래하는데 직접 관계는 없다. 구독, 알림 설정.